안녕하십니까. e스포츠 산업학과 정현철 교수입니다. e스포츠 산업은 한국 콘텐츠 진흥원의 2018년 e스포츠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시장이 2017년도 한 해 약 1000억 원에 이를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연관 산업으로는 e스포츠 대회 개최와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뉴미디어 성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청소년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1인 크리에이터 유튜버들 중에 가장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분야도 또한 e스포츠 산업 분야이기도 합니다. 주로 오락으로 관주되던 e스포츠는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시범 종목으로 채택되었고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는 정식 종목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3월에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최초의 e스포츠 경기장이 오픈되었고 국내에서도 서울의 롤파크 등 전용 경기장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광주에서도 지난 3월 말 e스포츠 경기장 건립이 확정되어 2020년 6월에 그 화려한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저희 학과에서는 광주의 e스포츠 산업을 선도할 전문 게이머, e스포츠 경기장 운영,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필요한 전문적인 이론과 방법을 연구하고 현장에서 적응하는 실천 학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스포츠 산업학과에서는 현장 중심의 교육을 통해 실무 능력을 키우고 e스포츠 산업과 연계한 문화 관광의 개발과 운영을 통해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키우고 지도하겠습니다. 특히 광주 e스포츠 경기장 건립 및 운영 참여학과로 광주를 e스포츠 산업의 새로운 메카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e스포츠 산업을 통한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호남대학교는 특화된 평생지도 교수제를 통해 입학부터 졸업까지 진로 상담, 대학생활 상담 등을 통해 재학생들의 취업 성취도가 매우 높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4년제 대학에서 신설된 e스포츠 산업학과는 e스포츠 산업의 생태계를 이해하고 문화 기획, 코칭 전술 및 전략에 의해 게임 해설과 게임 PD 등 게임 채널 운영을 위한 전문가,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실무 인력을 양성합니다. 청소년 및 대학 리그전을 운영할 것이며 중국대학과 e스포츠 교류전, e스포츠 연계관광 기획 및 운영 등을 통해 함께 진행할 것입니다. 우리 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은 e스포츠 게이머, 게임 채널 PD, 게임 해설과 게임 코칭, e스포츠 아레나 경기장 운영 요원 등에 취업할 예정입니다. e스포츠 산업에 대한 국내외 시장 환경을 이해하고 게이머 양성과 e스포츠 컨텐츠 분석과 기획 등 산업에 대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또한 게임 전문 방송 운영에 필요한 게임 PD, 해설가, 그리고 경기 중계에 관련된 분야를 공부하여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분야 실무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과거에는 e스포츠가 단순한 오락 수준의 게이머 중심의 산업이었다면 이제는 e스포츠 전문 경기장을 통한 경기장 운영, 주요 경기 중계를 담당하는 게임 방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1인 크리에이터의 즉 MCN 산업 분야에서 일할 수 있으며 e스포츠 경기 분석 및 전략 수립과 같은 코칭,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e스포츠 마케팅 관련 분야에서도 일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종목 선택과 대학생 리그전, 대중국 교류 활동을 통한 글로벌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아직 e스포츠 산업에 젊은 학대가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저희는 작년 11월에 호남대 개교 40주년을 기념으로 게임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때 저희는 선수보다는 경기 운영, 게임 해설, 영상 중계 등의 활동을 했습니다. 우리 대학은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학생들의 수요 조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게임 대회도 이러한 활동으로 진행되었고요. e스포츠 산업이 광주에서 활성화되고 다양한 일자리와 연계되기 위해서는 동호회 활동과 지역 대학 간의 리그전, 중국 대학과의 교류전이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임 대회의 기획, e스포츠 경기장 운영, 게임 중계 및 해설,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특화된 자율적인 팀 활동을 지원하고 게임 종목에 따라 아마추어 팀을 구성하여 광주 e스포츠 경기장과 연계하여 경험과 체험 기반의 활동을 전개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로 지역사회와 대중국 교류 활동을 통해 재밌는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미국과 유럽과 같은 선진국에서 e스포츠 산업은 경기장인 아레나를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의 확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서도 전용 경기장을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게임 경기장 개최를 통해 수익 창출과 일자리 창출이 연계되고 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 사회에서는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기도 하지만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e스포츠 산업은 대표적인 새로운 일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시안게임과 올림픽게임에서 종목으로 반영될 예정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로 세계 많은 사람들과 경쟁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관련 분야의 영상산업, 방송산업 등에도 진출할 수 있어 진로 선택과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확장될 것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e스포츠 산업의 미래를 여러분과 함께 열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